체스, 트럼프 오빠가 오질 않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 그러면 집으로 왔어야지. 왜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바보. 체스 형님, 왜 저기? 하필이면 왜 이런 때에 또 햄스터가 돼버린 거야? 에휴, 정말. 드디어 웃었네. 응? 됐고, 빨리 집에 가자. 트럼프 오빠, 아직 메시지를 읽지도 않았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걸까? 강아지네? 주인을 잃어버렸나 봐. 불쌍해. 비에 다 젖었잖아. 꼭 내 모습 같아. 어쩌려고? 그냥 둘 수 없잖아. 해피, 너 지금 텃세 부리고 있는 거 아니지? 주인을 잃은 불쌍한 아이란 말이야. 도저히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해피, 조금만 이해해줘라. 긴장이 좀 풀리니까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그래, 우선 해피 밥을 좀 먹여봐야겠다. 해피, 왜 그래?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벌써 다 잊은 거야? 어? 너랑 해피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몇 년 전 겨울이었어. 그날은 유난히 추웠지. 어? 멍멍이 소리다! 와, 귀여워! 버려진 강아지인가 봐. 이제부턴 내가 보살펴줄게. 잘 부탁해, 해피.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해피도 그때 일을 아직 기억하고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그땐 해피도 아기였으니까 충분히 잊어버릴 수 있지. 자긴 어제 일도 잘 기억 못하면서. 뭐라고? 그래, 이젠 네가 누군지도 기억 안 난다. 심판을 쳐서 봐. 아프다고. 진아리. 오빠, 오늘 아리 만나러 갔었다며? 마오한테 들었어. 일찍 왔네. 슈엘님이 어디 가셨는지 모르셔서. 다시는 내 앞에서 기나리 얘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좋았어, 작전 대성공. 아리랑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왜 그래? 그 아이는 체스 형과 함께 희망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우리의 적일 뿐이야. 뭐? 왕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체스 왕자와 희망 에너지를? 체스 형은 그동안 햄스터의 모습으로 우리 눈을 피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희망 에너지를 모으고 있었어. 그 햄스터가 체스 오빠라고? 역시 제주도에서 봤던 건 체스 왕자였군. 그럼 칸나비스 왕비님께 당장 알려야죠. 아니,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그 아이들의 배후에 체스 형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나도 이제 넋놓고 있진 않아. 엄청난 절망 에너지를 모아 하트 플라워를 단번에 시들게 하고 말겠어. 와, 꾀재재하고 볼품없던 게 제법 귀여워졌네. 꼭 손뭉치 같잖아. 주인을 찾을 때까지 네 이름은 뭉치야. 알았지, 뭉치야? 다행이다. 아리가 기운을 좀 차린 것 같네. 트럼프 오빠, 여전히 연락이 없네. 우와!
속 인형같이 생겼어. 아침에 근처 동물병원은 전부 가봤는데 뭉치를 찾는다는 사람은 아직 없었어. 이제 어떡하지? 강아지의 주인을 찾는다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붙여보는 건 어때? 좋은 생각인데? 그리고 우리 집 근처에 유기견 보호센터라는 곳이 있거든. 그게 뭐야? 나 알아. 주인이 없는 강아지들을 돌봐주는 곳이지? 거기 가서 도움을 받아보면 어때? 역시 수아야. 우와! 거기 가면 예쁜 강아지들이 엄청 많겠지? 재밌겠다. 빨리 가보자. 어이, 얘들아. 애견 카페가 아니라고. 아이, 괜찮으려나. 기대했던 거랑 좀 달라 보여. 허름한데다 쓸쓸해 보여. 일단 들어가 보자. 무슨 일로 왔니? 이 강아지 때문에 인터넷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랬구나.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무슨 사연인지 한번 들어볼까? 지난밤에 길에서 발견했다고 했지? 다행히 아픈 곳은 없는 것 같네. 정말요? 다행이다. 아무튼 정말 잘 왔어. 이 녀석이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내 SNS에도 사진이랑 글을 올려볼게. 주인을 찾을 때까지 이곳에서 지내도 돼. 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의 뜻으로 저희가 뭔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맞아요. 뭐든 시켜만 주세요. 전 달리기도 잘하고 힘도 세다고요. 그래? 그러면... 좋아. 강아지들 돌보는 걸 좀 도와주겠니? 돌봐주는 거라면 자신 있어요. 역시 개코야. 사료 냄새를 벌써 맡았나 봐. 너랑 비슷하네, 지나리. 뭐야? 다들 너무 착해. 좀 진정해. 난 널 해치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밥 주려는 거야, 밥. 무슨 일이야? 이 누렁이는 계속 짖기만 해. 쌍둥이 동생들보다 더 말을 안 들어. 그럼 나한테 맡겨. 아마 처음 보는 얼굴이라 긴장해서 그런 걸 거야. 누렁아 착하지? 얜 좀 무섭네. 조심해. 갑자기 그렇게 다가가면 위험하단 말이야. 아, 얘들아. 해피야, 뭉치야, 난 괜찮아.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가자, 얘들아. 얘네들 좀 봐. 우리한테 고맙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와, 진짜? 그러게. 성격 고약한 저 누렁이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착하지? 자, 말 잘 들었으니까 선물을 줄게요. 아, 야야야, 그건 내 간식이라고. 어? 이 아이는 다리가 아픈가 봐.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병에 걸려서 버려졌거나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상처를 입게 된 아이들이야. 너무해. 아프다고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들을 버리다니. 맞아. 버릴 거면 처음부터 키우지 말든가. 그건 그렇고 아픈 아이들은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다시피 보살핌이 필요한 강아지들은 너무 많고 센터 운영비는 넉넉하지가 않아서 일일이 치료해주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야. 아, 그렇구나. 저기, 만약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기 있는 강아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이곳이 마지막 종착지란다. 그럼 이 아이들과 조금 더 놀아줄래? 여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곳에서 강한 절망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어. 이번엔 모두 함께 변신이야. 응.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라. 러닝 핫 로맨틱 립스 메이크업 체인지. 보석처럼 영롱한 빛나는 지혜여,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라. 러닝 핫 샤이닝 팩트 메이크업 체인지. 보석처럼 단단한 아름다운 용기여,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라. 러닝 핫 레인보우 섀도우 메이크업 체인. 내가 애견 미용사가 됐어. 나는 수의사가 됐어. 나는 동물 행동 심리학 박사야. 좋아, 강아지들을 도와주자. 어? 러닝 핫 듀얼백으로 변신. 오빠끼리 키우면 로맨틱 립 샤이닝 팩트 레인보우 섀도우 메이크업 체인지. 우린 어떤 아이가 될까? 러닝 핫 듀얼백. 보다시피 보살핌이 필요한 강아지들은 너무 많고 센터 운영비는 넉넉하지 않아서 일일이 치료해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야. 아, 그렇구나. 저기, 만약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기 있는 강아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이곳이 마지막 종착지란다. 아, 그럼 이 아이들과 조금 더 놀아줄래? 여보세요? 아, 네, 맞습니다. 이곳에서 강한 절망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어. 어? 이번엔 모두 함께 변신이야. 응. 좋아, 강아지들을 도와주자. 응? 아,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유기견 센터의 SNS를 보고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자원봉사자예요. 아, 조심하세요. 누렁이는 성질이 무척 사납거든요. 강아지들이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보통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생각할 때, 혹은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경우인데, 누렁이의 경우는 주인한테 버림받고 오랜 시간 떠돌아다니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마음의 벽을 쌓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갑자기 다가가서 무턱대고 만지려고 하면 안 돼요. 누렁이가 충분히 냄새를 맡아서 우리에게 익숙해질 시간을 줘야 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건 이 아이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한 거예요. 너의 영역에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죠. 역시 박사님, 성공이야. 굉장해요. 누렁이가 먼저 다가가다니. 마법 같은 일인데요. 그럼 요 녀석도 한번 볼까? 그 녀석은 어젯밤 길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오랫동안 길을 헤맨 아이는 아닌 것 같네요. 어? 이건 동물 인식 칩을 삽입한 작업 같은데요? 수아야, 등록번호 좀 조회해 줄래? 알았어. 있어요. 뭉치의 진짜 이름은 뚜비였구나. 여기 보면 주인 연락처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군요. 자, 이젠 제 차례가 된 것 같네요. 의사 선생님 화이팅! 이 강아지는 호흡기 질환, 얘는 화상, 이 아이는 목줄 때문에 피부에 염증이 생겼어. 선생님, 이 아이들 나을 수 있을까요? 네, 꼭 회복하게 될 거예요. 아이들의 병을 치료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가 나설 차례인가? 다들 훈남 스타일의 강아지로 바꿔주겠어. 아리야, 어떻게 할 생각인데? 괜찮으려나? 요즘 대세인 아이돌 강아지로! 아이돌 강아지? 야, 지나리,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짠!
변신은 지금부터라고. 뭐? 짜잔! 어때? 진짜 아이돌 같지? 아, 이건 좀... 감각이 독특하시네요. 뭉치야, 그렇게 귀여웠던 손뭉치가 깍두기 모양이 되다니. 아리, 앞으로 내 몸에 손댈 생각하지 마. 그래도 다들 말끔해진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하기엔 좀 파격적이야. 어찌됐든 모두 기뻐하는 것 같아요. 희망의 나수가 이렇게 많이? 체스 오빠가 인간계에서 희망의 에너지를 모으고 있었다니. 도대체 왜? 게다가 그 진아리라는 여자아이와 한패락은 상상도. 응? 저것은 희망의 에너지야. 희망의 에너지가 전송되고 있어. 응. 으아, 여기서 변신하면 안 돼. 유기견 보호센터? 분명히 여기서 마법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어. 말도 안 돼. 체스 오빠? 들켜버렸네. 체스 오빠,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햄스터는 또 어떻게 된 거고? 플라워링 왕국의 병사들에게 쫓기다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깨어나 보니 햄스터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 이유는 나도 몰라. 그럴 수가. 그래도 구사해서 다행이야. 내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는지 알아? 있잖아. 어? 나 어른이 되면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뭐? 아이, 조그만 게 못하는 말이 없네. 진짜야. 나도 공주님이 될 거라고. 왕이랑 결혼하면 공주가 아니라 왕비가 되는 거지, 바보야. 난 그땐 진심으로 오빠와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었어. 주에. 체스 오빠, 희망 에너지를 모으는 일은 이제 그만둬. 어? 날 방해하지 말란 말이야. 난 어떻게 해서든 왕비가 돼야 한다고. 주에, 넌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때도 오직 왕비가 되기 위해서 내 옆에 있었던 거지? 뭐? 내 마음은 그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난 너를 동생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절대 굴복하지 않아. 플라워링 왕국과 인간계가 어머니의 뜻대로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진 않을 거야. 그러면 왕국에 남아서 왕자 자리를 지켰어야지. 뚱아! 뚱아, 어딨어? 진아리? 또 진아리야. 저 하찮은 인간 여자아이에게 트럼프 왕자님과 체스 왕자 둘 다 빼앗겨도 괜찮습니까? 이대로 두실 거냐고요?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 소중한 걸 잃어버린 이 절망감을 똑같이 느끼게 해줄 테니 두고 봐. 어? 얘들아, 어디 갔던 거니? 아, 그런데 한 사람 더 늘었네. 이 사람은 저희 오빠예요. 안녕하세요. 이 아이의 주인과 연락이 됐어. 게다가 깍두기 스타일의 사진이 방금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됐단다. 우와, 잘됐다. 누구 솜씨인지 모르겠지만 센스 넘치는 스타일 덕분에 주인까지 찾게 된 거로군요. 슈에린이? 오늘 절망에 빠질 대상은 바로 진아리야. 구경하고 싶으면 여기로 와.
슈엘,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인간들이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큰 절망에 빠지게 되지. 아파. 이 느낌은 대체 뭐냐고. 아리가? 날 기다리고 있다고? 알았어. 고마워, 마오. 다시는 내 앞에서 진아리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진아리. 잠시 플라워리 왕국에 숨겨둬야겠어. 해피야! 어디 있는 거야? 오늘은 아이돌로 변신! 사인해드릴까요? 여러가지 카드를 모두 모아봐! 체인징 카드 스캔북 아이코닉! 직접 만드는 체인징 카드 메이커도 있어요! 만약에 해피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아리야, 해피는 분명 괜찮을 거야. 모두 다 내 잘못이야! 진아리,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슈엘과 트럼프를 미리 막았더라면 해피가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리야. 마오. 슈엘이 왜 아리에게 그런 짓을 한 거지? 그게... 왕자님께서 이제 그 아이는 적이라고 말씀하셨던 지라... 트럼프!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셨군. 아리에게 생긴 일... 설마 네가 꾸민 짓이냐? 너와 슈엘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형에게 그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린 적이잖아. 트럼프, 뭐가 널 이렇게까지 변하게 만든 거야? 난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해야 할 일이라고? 아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게 네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야? 더 많은 절망 에너지를 모을 수만 있다면 난 무슨 짓이든 할 거야. 트럼프, 난 절망 에너지를 모을 테니까 형은 지금처럼 희망 에너지를 모아서 날 막아서면 돼. 하지만 이제 진짜 긴장해야 할 거야. 드디어 나한테 절망 에너지를 모아야 할 이유가 생겼거든. 역시 체스 왕자는 살아있었군. 그동안 어디에 숨어있었던 거지? 마법의 힘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체스 왕자는 그동안 햄스터의 몸으로 변신해서 인간 아이들과 희망 에너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트 플라워의 빛이 꺼지지 않는 거였군. 마오, 인간계로 내려가서 트럼프와 슈엘에게 전하세요. 하트 플라워를 어둠으로 뒤덮을 만한 강한 절망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체스 왕자가 살아있다는 걸 안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요. 당분간은 체스 왕자 일당들이 희망 에너지를 얻게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슈엘님이 일당 중 한 아이를 깊은 절망에 빠뜨렸거든요. 그래? 역시 그 계집아이를 인간계로 보낸 건 잘한 일이었군. 아리에게 불꽃축제 함께 가자고 하는 건 무리겠지? 힘들 거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난 그냥... 진아리! 야, 나기찬! 이런 상황에 설명 놀리려고 온 거냐? 너 가만 안 둬. 아니거든. 진아리, 이거... 이건... 나기찬이 그린 거야? 진아리 힘내라. 해피는 괜찮을 거다. 내년에는 꼭 불꽃축제 같이 가자. 진아리! 기운 내라! 우와, 나기찬한테 저런 면도 있었구나. 아리가 많이 걱정됐나 봐. 고마워. 힘낼게. 슈엘! 오늘 학교 끝나고 뭐해? 왜 그러는데? 이따가 해피가 입원한 동물병원에 갈 건데 너도 같이 가자. 미안. 난 못 갈 것 같아. 어쩌지? 그래? 아쉽네. 그럼 내일 봐. 응. 미안해. 응? 슈엘님? 한나비스 왕비님께서 찾으십니다. 나기찬한테 그런 면 있는 줄은 몰랐어. 아직도 안 믿겨져. 어서 와요, 슈엘. 이번에 아주 큰일을 해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맞아요. 해야 할 일이었죠. 그런데 그 아리란 아이에게 아직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어요. 그 아이가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해요. 만약 슈엘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체스 왕자 또한 절망에 사로잡혀 더 이상 희망 에너지를 모으지 못할 겁니다. 슈엘, 난 슈엘을 믿어요. 슈엘이 이 왕국의 왕비가 될 사람이란 걸 직접 증명해 주세요. 제발 눈 좀 떠봐. 우리가 해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마법을 사용하는 건 어떨까? 그거 좋은 생각인데? 지난번에 스와가 수의사로 변신했을 때 강아지들을 치료해줬잖아. 좋아, 한번 해보자. 수의사로 변신! 어? 반응이 없어. 왜 이럴 때 마법을 못 쓰는 거지? 그건 아리와 너희들이 마법의 힘으로 묶여있기 때문일 거야. 뚱아. 아리가 절망에 빠져서 힘을 잃었기 때문에 너희 셋 모두 마법의 힘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야. 그렇구나. 나 때문이야. 이게 다 나 때문에.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몰락한 귀족의 딸이었던 나는 가족과 헤어져 마치 버려지듯 왕국에 남게 되었지. 하지만 두 왕자는 나에게 다정하게 대해줬고
우린 마치 남매처럼 지냈어. 왕자들과 잘 지내는 나를 보던 칸나비스 왕비님이 나한테 약속하셨지. 슈엘,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해준다면 아주 귀한 상을 내려주겠어요. 플라워링 왕국의 왕비가 되고 싶지 않나요? 난 왕비가 되어야만 해. 그렇게 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아리야, 오늘도 아무것도 못 먹었지? 너까지 쓰러지면 큰일이라고. 하지만... 어려울 거 하나 없어. 마법으로 절망의 향기를 퍼뜨리면 이 강아지의 생명의 꽃은 금세 시들어버리고 말 테니까. 그런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거지? 슈엘! 어? 너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오빠... 도대체 뭘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아무 잘못도 없는 해피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왜냐하면 이건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니까! 너희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또 누군가를 해치는 거야? 그런 거냐고! 아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아리가 가장 아끼는 걸 빼앗아야만 했어! 슈엘,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리야... 어? 슈엘! 방금 전 얘기 전부 사실이야? 슈엘, 네가 해피를 이렇게 만든 거야? 아리야... 해피의 사고는... 아니지! 우리가 잘못 들은 거지? 대답해줘, 슈엘! 맞아, 내가 그랬어. 거짓말, 슈엘. 우리는 친구잖아. 아니야, 난 처음부터 너희가 희망의 에너지를 모으는 걸 방해하려고 너희에게 다가간 거야. 고민 상담부도 그래서 들어갔던 것뿐이라고. 그럼 해피는? 복수한 거야. 지나리, 너도 나에게서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뺏어갔잖아! 그래도 너무해. 우리는 슈엘 널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저건 거대한 절망의 에너지야! 아리야! 정신 차려!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야! 플라워링 아트 인돌 스트레스로 아싸 옷을 입을까? 아이돌 스튜어디스? 난 공주로 변신한 내 모습 어때? 모델처럼 당당하게 내 맘대로 코디하는 플라워링 아트 미니돌 드레스룸 아이코닉. 여자아이 혼자서 이렇게 거대한 절망 에너지를 내뿜다니! 언제까지 그렇게 도망치기만 할래? 왜 아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그렇게 도망쳐버리면 오해만 더 쌓이게 돼. 후회하고 다시 되돌리려 했을 땐 이미 늦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오해를 풀면 뭐해. 우린 처음부터 적으로 만났는걸. 하지만 슈에, 너도 진심은 아리와 진짜 친구가 되고 싶은 거잖아. 너희들 왜 그러고 있어? 깨어났구나. 다행이야.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아까 쓰러졌잖아. 기억 안 나? 내가? 너 혹시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 슈엘이 했던 말은 다 기억나. 근데 뚱아, 넌 슈엘의 정체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그게... 그래, 맞아. 슈엘은 나처럼 플라워링 왕국에서 왔거든. 어? 그랬구나. 그러고 보니 슈엘에게서 뭔가 신비한 분위기가 느껴지긴 했어. 전부터 조금 수상하다고 느껴졌던 건 그것 때문이었구나. 왜 우리한테 말해주지 않았어? 그게... 너희들처럼 밝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면 슈엘도 다시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 내 기억 속의 슈엘은 원래 착한 아이였거든. 그래도 이건 너무해. 난 슈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친구라고 생각했었는데. 슈엘, 어째서 내 명을 거역한 건가요? 그건 거역한 게 아니라... 희망 에너지를 모으는 체스 왕자와 그 아이들을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치다니요! 몰락한 귀족의 딸이라 그런지 정작 중요한 순간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군요. 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해요. 첫 번째는 실수라고 생각할게요. 하지만 두 번은 안 돼요. 명심하겠습니다. 혼비마마. 이제 슈엘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건 단 한 번뿐. 결과에 따라서는 왕비가 되는 길과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영원히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이건 슈엘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불꽃축제 날이네. 다 같이 가보고 싶었는데 진짜 아쉽다. 미나. 미안해. 아니야, 다 나 때문인걸. 작년엔 해피랑 같이 불꽃축제에 갔었지. 기운 내라, 지나리. 오늘은 분명히 깨어날 거야. 그래, 희망을 갖자, 아리야. 응, 고마워, 얘들아. 좋아? 그럼 해피를 만나러 출발! 슈엘, 여기서 뭐하고 있어?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아리를 더 깊은 절망에 빠뜨리라는 명령을 받았다면서. 준비는 잘 돼가? 그나저나, 해피를 없앨 수 있는 기회였는데 왜 망설였던 거야? 그건... 슈엘, 넌 그 상황이 100번, 1000번 다시 와도 같은 선택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너무 애쓸 필요 없다고. 이번엔 달라. 내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여. 선생님, 우리 해피 괜찮은 건가요? 그게 수술은 잘 됐지만 해피의 체력이 너무 약해져서 뭐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야. 그럼 어떡해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좋겠다. 잠깐 이쪽으로 와볼래? 네. 내가 왕비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무서워. 이 마법을 써버리면 모든 게... 난 늘 겉으로 강한 척 했었지만 사실은 언제나 무서웠어. 속마음을 숨긴 채 강한 척 하느라 내게 친구 같은 거 사치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몇 번을 차갑게 뿌리치고 멀리해도 그 아이들은 내 곁에서 늘 웃어줬어. 날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와 주었고 나를 친구로 생각해준 건 그 아이들 뿐이었는데. 우리는 친구잖아. 친구들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망쳐주기 싫단 말이야. 그게 내 진짜 마음이라고. 이 왕국의 왕비가 되고 싶지 않나요? 아니, 필요 없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친구들의 행복이야.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는 주제에 남을 돕겠다고 오지랖만 넓고 바보 같은 아이들이지만 누가 뭘 해도 그 아이들은 내 소중한 친구라고. 무슨 일이지? 저 빛은 희망 에너지야. 뭐지? 이 강력한 희망의 기운은? 해피야, 이제 괜찮은 거니? 기적이야. 해피, 정말 다행이야. 이 형님, 설마... 얘들아! 어? 기적을 일으킨 게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어?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갈 곳이 아무데도 없어. 결국 또 혼자가 된 건가? 슈에, 이 바보. 슈에! 너희들? 드디어 찾았다. 슈에, 여기서 혼자 뭐하고 있어? 한참 찾았잖아. 해피를 살려준 게 바로 너지? 그걸 알려줬더니 다들 널 찾겠다고 난리를 치지 뭐야. 오빠, 고마워 슈엘. 해피를 살려줘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랑 같이 있어줘. 하지만 진아리, 너는 아직도 내가 밉지 않니? 하나도 안 미워. 왜냐하면 우린 친구잖아. 사이가 좋은 날도 있고 싸우는 날도 있는 거지 뭐. 친구란 건 그런 거야, 슈엘. 그래, 맞아. 이제부턴 우리 평생 친구하자. 정말? 오! 슈엘 귀여워. 그만해. 내가 무슨 애완동물도 아니고. 왕자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손을 써야 좋을까요? 그냥 내버려둬. 슈엘에게 좋은 친구들이 생겼잖아. 안 돼요! 캔나비스 왕비님께서 아시게 되면 저희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라고요! 트럼프, 체스 형.